콤비 브레이크는 앞이나 뒤나 잡으면은 일정 비율로 잡히는 건데, 콤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앞 브레이크가 많이 잡히고 뒷 브레이크가 덜 잡히는 편이에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다 CBS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브레이크는 상황에 따라서 강약 조절을 해야 돼요. 스쿠터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풀 브레이크가 아니란 말입니다. 상황에 따라서 뒤쪽을 눌러줘야 될 때는 뒷브레이크를 조금 더 잡고, 감속할 때는 앞 브레이크를 많이 잡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요거를 두 개를 컨트롤 하면서 잡아야 되는데, CBS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. 브레이크를 세게 잡건 말건 잡건 어느 하나를 꽉 잡으면 일정하게 어느 부분이 잡히는데, 초보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불편한 쓰레기가 없습니다. CBS 쓰레기예요. CBS.